안 그런데 방송 활동 하고 나서 좀 많이 불규칙해졌어요. 요즘처럼 심하게 급격하게 살 빼는 분들, 뭐 한 달에 뭐 몇 킬로씩 킬로 이상 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급격하게 빼면은 그게 또 생기가 안 돌아와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호르몬 상태는 똑같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르신 분, 아주 한 분은 호르몬이 나이 폐경되신 분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증상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주 생기가 없다고 편하게 굉장히 즐거우신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호르몬이 이제 난소가 기능을 못해서 호르몬이 안 나왔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더 빠릅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내막증 의심이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병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하신 편이고요. 초음파상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조정민 씨는 네.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자궁 안에 있어야 될 내막이 자궁 바깥에 골반이나 난소나 자궁 이런 데 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피가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 내로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류할 때 자궁 내막 세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착상이 되는 거죠. 착상이 돼서 똑같이 호르몬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리 때 그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죠. 저런 경우는 이제 생리통 자체도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틀려서요. 생리 시작하기 2, 3일 전부터 생리통이 있고 생리 때 특히 더 심해지고 또 이게 나이 그 생리 주기하고도 또 상관없이 아랫배가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되죠. 네, 슈퍼 처방전. 여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여성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네. 앉아 계신데 이유가 있죠. 일종의 온열요법인데요. 네. 그 아랫배 하복부를 갖다가 그 따뜻한 물 이런 패드나 아니면 팩이나 아니면 패드를 대고 거기다 좀 갖다 대주시고요. 살짝 돌려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일단 혈액순환 자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처방전은 허리와 배를 따뜻하게 하랍니다. 지금 저 빈 씨도 여기 앞에 이제 핫팩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잠이 막 오고요. 편안해요. 너무 좋다. 이메리 씨하고 그 조정진 씨가 들고 있는 팻병은 저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예. 아 진짜. 아니 전국을. 아 배 사이즈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건 이제 따뜻한 물이 담겨 있는.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이걸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여자분들이 이런 생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그냥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마사지를 좀 대신 해준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이제 분위기를 좀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용엽에는 가시를 마소는 약속 진짜다. 용엽에는 가시를 그러고서 우리가 뽀뽀 뿐만 아니라 네. 그 정도도 들고 기분이 좋아서 나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좋겠네요. 속상해 죽겠네. 늦지막히 스캔들은 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얘기를 좀 나누시면 돼요. 그녀는 모르지. 아니 잠깐. 아니 이게 한편에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녀는 모르지. 자, 뜨겁네요. 좋아요. 예. 자, 해보세요. 네. 그녀는 모르죠. 이렇게 포샤시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영화 필름으로 해야 돼요, 영화 필름으로. 조정수 한마디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기질적인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생리 시작하면서 바로 약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 시작과 더불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처음에 바로 먹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참으시려면 6년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 그렇죠. 6년을.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생리통 이런 데 쓰는 그 진통제는 안 좋겠죠? 진통제라는 거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를 덜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전 중학교 때 양원 선생님이 너무 아파서 배가 아파서 양호실에 가면 이거 많이 먹으면 면역성 생겨갖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거는 이제 진통제죠.
아, 그냥 그건 진통제고. 그냥 진통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생리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리가 시작되자마자 아니면 정확하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생리 시작 바로 전에 그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자체는 굉장히 작용 시간이 빨라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생리 때 통증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탈란딘 생성을 바로 억제시켜주거든요. 자, 사실 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남과 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 네. 여성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어떤 자신의 몸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기를 아, 저희 비타민 가족들이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밥상?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준 음식 하나가 있었지. 위대한 밥상. 네, 잘 먹은 밥 한 그릇 열 보약 안 부럽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토불이 밥상 위대한 밥상. 네. 밥상을 몇 번 못 받았더니 기운이 없네요. 얼굴이 반쪽 됐다는 말을 저희들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예.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두 MC들은 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먹기 때문에 네. 아, 네. 배가 고프지 않고 옳습니다. 네. 부끄러워라. 자, 오늘도 밥상의 효능을 두 배로 올려주는 밥상 퀴즈가 엄청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예, 정말 네. 언제 인퇴나갈지 모릅니다.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끝까지 자. 함께 해주시고. 네. 위대한 밥상, 위대한 주제 공개합니다. 그만 되면 몸이 나른해진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지친다? 잠시 후 여러분의 위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위대한 밥상이 공개됩니다. 저희 정은하 씨와 제가 오늘 이 무기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 밥상을 꼭 저희들이 먹겠다는 의지로 오늘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기운 없을 때 기운을 차려준다는 얘기죠? 자양강장 역할을 하는. 오, 우리 팀장 자양강장 나왔어요. 40대 이후에서나 들을 수 있는. 산삼, 인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산삼의 잔뿌리로 만든 그런 뭔가 산삼의 잔뿌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예 네, 근데 요즘에 산삼 잔뿌리로 만든 술도 나왔고요 굉장히 이제 와, 우리 빈장이 자양강장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 똑똑하다. 내 앞에서 술 얘기 되게 하네 첫 번째 힌트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위대한 밥상 첫 번째 힌트 신경의 자극으로 쓰시고 아픔을 다스린다. 네. 파스. 성형무독이다. 이것의 성질은 온하고 맛은 매우며 무독하다. 아! 잠깐만요. 이 단이 안 나왔거든요. 네. 고서에서는 맛이 맵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맛을 그 쌉싸름하다고 비유를 하고 이 쓴맛을 내는 성분인 사포닌이 바로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도와주는데 아주 아. 탁월한, 탁월한, 놀라운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은하 힌트는 깔끔해요. 네. 이것은 산의 버터. 아, 네. 아, 사실은 아, 버터. 네, 그렇습니다. 네. 마운틴 버터. 네. 바다의 우유 하면 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산의 버터라고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일일이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단백질에 칼슘, 인, 철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C,